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희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고 이제 서브 카메라들도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많이 촬영하는 영상이 자동차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차 안에 커다란 카메라를 달아놓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액션캠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은 바로 이거예요. 소니의 X3000R이라는 모델이에요. R이 붙으면은 이 카메라가 X3000인 거고요. 이 뒤에 붙어있는 요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패키지에 같이 들어있는 버전이 R이에요. 자, X3000의 가장 큰 특징은 보스 시스템이에요. 보스 시스템이 뭐냐면 이 안에 렌즈가 꼭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도 안에서 렌즈가 역으로 흔들어주면서 그 떨림을 감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조가 작다 보니까 어느 한계보다 더 움직이게 되면 그 떨림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촬영할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 위쪽까지 이렇게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짐벌을 구했기 때문이죠. 파일럿 플라이의 액션 1이라는 짐벌이에요. 사실 뭐 개봉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거 써야 되니까 테스트 삼아가지고 벌써 급한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세팅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 안에 이제 짐벌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구성품 설명 같은 것들은 새거 깔 때나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좀 써본 장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좀 생략을 하죠. 자, 본체를 이렇게 꺼내고요. 배터리는 18350이 3개가 들어가요. 18350 3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18650 배터리를 따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18650을 3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18650을 사용하실 때는 이게 18350용 배터리 홀더인데 그 위에다가 650용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짐벌을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무슨 굉장히 길다란 봉같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쓰면은 손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이앵글 촬영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8650 배터리 3개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18350 배터리 3개를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죠. 배터리를 계속 언급을 하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세워놓고 2시간 동안 계속 켜놓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넘어서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제가 먼저 지쳐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메모리가 다 차버리니까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드네요. 자, 짐벌에 X3000을 장착하실 때는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돼요. 위에 이제 방수 패키지 같은 거, 하우징들, 그런 것들 뽑아내고 카메라만 장착을 해요. 방수 하우징을 안 쓰는 게, 방수 하우징을 써버리면은 카메라에 달려있는 마이크가 하우징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만 달아놓으면 효과가 제일 크게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원은 안 킨 상태고요. 안 킨 상태에서 중심, 그러니까 CG 잡는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CG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네요. 자, 카메라 이렇게 장착을 하셨으면 앞쪽에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한번 이렇게 꾹 눌렀다가 뛰면은 뭐라고 이제 신호음이 나오면서 짐벌이 작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 밑에 있는 삼각대는 제가 쓰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 계속 손으로 들고 있게 어색해서 달아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전원 켰고요. 위쪽부터 이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이 모터가 3개 있고 그 밑으로 USB를 꼽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게 충전하는 곳인가 했는데 이게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걸로 충전을 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이거는 분리하거나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기 위해 안에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걸 분리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6핀짜리 케이블 한 1m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위에 꽂고 아래 꽂으면 이 손잡이 컨트롤 부분하고 이 짐벌 부분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고프로용 액세서리가 달라붙어요. 말하면서도 웃기는 게 위에는 소니인데 아래는 고프로 액세서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고프로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액세서리들도 많고 그 중국산
저렴한 가격에 그런 물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라고 거기 맞춰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풀러가지고 자전거 마운트 같은 거 거기에다가 짐벌을 장착하고 컨트롤 유닛은 딴 데다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곳 이런 데 옮겨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걸 조절을 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분리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모드가 있어요. 한 번 누르게 되면 1단계 모드로 들어선 거예요. 1단계 모드는 팔로우 모드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따라와.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돌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따라 숙여. 자 이렇게 부드럽게 따라 숙이는 기능이 있어요. 이 속도 같은 거는 앱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두 번 누르면 2번 기능이죠. 이거는 아래로 수그리면은 안 따라 내려가요. 근데 좌우로 돌리는 건 따라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앞을 보면서 좌우로 팬을 할 땐 2번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 3번 기능을 쓰면은 그 위치 지금 요걸 제가 저길 보면서 딱 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도 거길 보고 있고 아래로 내려도 거길 보고 위로 올려도 거길 봐요. 그리고는 이제 이 기능일 때 밑에 있는 조이스틱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위아래 이걸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 군데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걸 촬영하실 땐 세 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모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팔로우 모드인데 이 팔로우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1번 팔로우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만 조정이 됐잖아요. 4번 팔로우는 이 갸우뚱하는 거 있죠. 옆으로 요 축까지. 옆으로도 이렇게 이걸 따라 돌아요. 이게 4번 팔로우예요. 그리고 5번 누르면 이 짐벌 안에 들어있는 그 회로가 초기화가 돼버려요. 저는 이게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옆으로 돌렸잖아요. 이런 것들. 자, 5번 옆으로 돌려놓고 돌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각대 같은데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돼요. 자, 이 삼각대에 올리는 기능은 어디에 쓰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실시간 촬영하면서 뭐 전동 헤드처럼 사용하시는 기능도 있는데 타임랩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쉽게도 저는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 앱에는 아직 파이어플라이 앱이 안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에 이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별도로 이 리모컨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리모컨은 USB로 충전을 해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전원을 이렇게 올리면 자 벌써 페어링이 됐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런 기능들이 리모컨에 있고요. 그리고 갸우뚱 갸우뚱 요 축도 이 옆에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갸우뚱 왼쪽으로 갸우뚱 이것도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타임랩스라고 써져 있는 이걸 누르면 타임랩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꾹 누르면 2.5초인가? 껌뻑껌뻑껌뻑껌뻑 거리면서 타임랩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기능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 리모컨에 들어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요 시간 나실 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좀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작점하고 방향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1분, 그리고 2번은 10분, 3번은 30분, 4번은 1시간, 5번은 2시간입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모컨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기능들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빼먹은 게 있긴 하군요. 요거 충전기 안에 들어있어요. 일반 350하고 일반 650을 다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고요. 일반 110에서 240V까지 일반 전원도 들어가고 어댑터 5V에서 24V까지 프리볼트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옆에 마이크로 USB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꽂으시면 돼요. 아 진짜 다 끝냈습니다. 자 기능적인 거는 알렉스모스 32비트 그 기능이 대부분 다 작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거꾸로 돌리면 거꾸로도 작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일럿플라이의 어떤 기본적인 작동이고, 그리고 나선 제가 아까 요 중간 말하면서 고프로 액세서리는 호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 소니 액세서리들하고 호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X3000R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니터예요. 두 개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떨어져 있더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장 그 번들로 들어있는 시계형이 있잖아요. 이걸 띄어가지고 시계형으로 여기 차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을 하시면 상당히 자세가 좋잖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세로 쓰실 수도 있고, 요 기둥, 요것도 액세서리거든요. 삼각대로 변신하는 요 기둥을 구입을 하셨다면은 요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두께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훨씬 얇고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안 붙는 줄 알고, 아,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왜 달라붙게 만들지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고무가 있는 거예요. 고무 이 완충재를 이렇게 벗겨내면 이게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하시면 상당히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소니 제품의 액세서리랑도 상당히 잘 호환이 되고. 자, 이제 이걸로 촬영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걸 방금 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 붙이고 여기 앞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들어왔어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스 시스템도 움직임을 잡아주고 짐벌도 움직임을 잡아주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캥거루 워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벌을 들고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울렁울렁 거리는데 그런 면들을 좀 더 많이 잡아준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 장점들, 효과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걸로 찍은 영상, X3000으로 촬영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은 파일럿플라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고프로라든가 이런 건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고프로를 지원하는 작은 사이즈의 짐벌들은 있었는데 X3000을 지원하는 짐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파일럿플라이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이니까 AS에도 크게 지장이 없고 거기다 인증까지 받은 거니까 뭐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X3000의 짐벌 써보시려면 파일럿플라이 액션1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